강명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조국이 때문에 열딱지 나가지고 이제 북한 얘기하기 전에 네 이제 양파 껍질 이게 조씨 저게 껍질은 까면 알밖에 없거든요. 근데 네. 이건 양파 껍질. 졌으니까 뭐 저게 껍질 까듯이 해야 되는데 네. 근데 막 이제 이름도 부르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까면 깔수록 지금 계속 터지는 이제는 네. 아들까지도 조작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집안은 도대체 뭐라고 이건 규정해야 되는지 위조 전문 집안이지. 아, 위조 전문 위조 전문 집안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될지 이거 참 네. 위조 전 정도가 아니잖아요. 또 사모펀드도 네. 가족끼리 다 해먹더니 그러니까, 네. 그리고 뭐 몇 백억 뭐 지금 뭐 까면 깔수록 지금 계속 나오는데 네. 지금 벌써 그렇게 해서 다른 데 투자했다 나왔던 돈 뭐 이게 이제 확인 검찰에 확인해서 네. 발표하겠지만 이제 엄청나다 뭐 700억 네.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까면 깔수록 나오는데 자기도 이제 너무 당황해서 그런지 오늘은 정말 가족들이 저렇게 수사당하는 거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면 내려오면 마음 안 아픈 거지. 그러니까. 아, 내려오면 되는데 내려도 안 오잖아요. 네. 그리고 끝까지 간대. 검찰 개혁을 해서 자기의 주어진 임무를 최선을 다하겠다. 최선 다하는 길은 국민 앞에 속거대죄하고 마음의 상처를 준 젊은 청년들한테 속거대죄를 하고 빨리 내려오는 길이 그렇다고 뭐 기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나마도 지금까지 숨기고 살아왔던 거에 대한 그나마 그래도 그 도의거든요 국민들한테. 도의나 당연한 건데. 아니 근데 지금 자기가 검찰 개혁한다는 자기를 개혁해야 돼요. 자기가 아니라 개혁이고 뭐고. 아 제가 개혁. 감옥 가야 된대. 자기 자신을 개조하고 개혁해야 될 사람인 누굴 감히 개혁하겠다 그래. 아니 감옥 가야 돼요. 무슨 개혁이야. 감옥 안에서 무슨. 자기를 개조해야지 감옥 가서. 아, 참. 개조해야죠. 아, 아니 근데 지금 그 예 맞아. 예, 지금 그 이제 아들 문제로 한데 난. 조국보다도 지금 더 미운 사람들이 이렇게 비리투성이 온 집안이 가족이 집단이 그냥 비리투성이에다가 지금 검찰이 뭐 전방위적으로 압수해가는 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렇지. 다 사방 아니 너무 지저분해 여기 개입 안 된 데가 없어요 지금 대학 좀 몇 개야 아니 세상에 대학 하나 가는데 뭐 이렇게 대학이 무슨 뭐 무슨 이화대 무슨 연대 서울대 무슨 부산 무슨 대 뭐가 이렇게 많이 요구한돼 있는 거야? 나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 여자아이 하나가 도대체 왜 그렇게 아들도 그렇고 온 대학을 휘젓고 다녔냐는 거야. 이거 도대체가 스펙이가 하나 이제 그런데 이런 비리투성이 집안을 감싸고 돈을 꿔뿐만 아니라 검찰을 협박하는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할 때하고 지금 수사하는 거 하면 너무 대조적이야 지금. 그죠. 오히려 네. 그때는 그냥 수백 명을 다 조사하고 현직에 있는 그 누구죠 저 수석들 다 잡아들여갔잖아. 그렇죠. 사실 현직에 있는 수석 비서관들 말이죠. 몇 명이 잡혀가 국정원장 하던 아유. 전직 현직 다 잡아갔잖아. 국정원장부터. 그런데 불과 그때는 우리 윤석열 그 특검을 비롯한 그 검사들 그냥 아주 용이고 족배사에 아주 이 난국을 뭐죠 나라를 구하는 용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윤석열이를 압박하고 이 자기의 그 뭐죠 검찰 개혁을 반대하고 그걸 그 기득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기득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반발을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여당 야 참 흉물스럽게 짝이 없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시민이 같은 사람 아주 뭐 진보와 선진의 뭐 대표자인 양 하던 그 유시민이가 한 이야기가 만약시 불기소되면 검찰이 뭘 책임을 져 책임을 지게 아니 협박도 이런 그러니까 또 오늘 아침에 나온 여당 그 원내대표 하던 사람은 그 우시송을 가진 분인데 그 분은 이렇게 자료를 쭉 봤더니 인민혁명을 주도 계열에서 싸웠던 그 이제 했던 사람이더라고 예. 보니까 조국이하고 한 계열이더만 PD 예. PD라고 하잖아요 피플 예. 데모크라시 아니에요 피플스 그러니까 북한말은 인민민주주의거든요 예. 우리는 민중민주주의라 그러더라고 그게 피플이라는 말은 사회주의 북한이 사회주의 동구권 사회주의 났을 땐 인민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인민민주주의를 부르짖던 이 조국이랑 같이 있던 사람 중에 난 몰랐어요 그 자료가 쭉 나오더라고요 예. 이번에도 그 중앙일보에서 오늘인가 뭐 그 거기에 관계됐던 NL이 뭔지 PD가 뭔지 발표했다고 뭐야 신문기사 나왔다고 하는데 전 그 전에 이미 받아봤습니다. 거기에 몸담고 있던 사람한테서.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심상정 씨도 그렇고 이제 거기에 네. 있다가 다 한결이죠 다 NL하고 이제 뭐 PD 뭐 해가지고 서로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검찰을 이렇게 협박을 하잖아요. 네, 협박도 이거 완전히 아니 이런 백주 대낮에 그것도 방송 뭐 알릴랜지 릴릴랜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나와가지고 뭐 대담 프로 뭐 자기가 방송하면서 뭐 시즌 1탄 2탄 하면서 지금 네. 검찰을 협박하고 있는데 난 이거 이런 사람이 장관이 전직 장관이었고 네. 현재는 유력한 대선 주자로 후보, 지금 후보군에 네. 올라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인데 오늘 나왔던 원내대표 하는 말은 유시민 씨가 이야기한 건 이사장이 말한 건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그건 우리 여당하고 결부시키지 말아라. 그 사람은 야인으로 돌아라. 야인 같은 소리하고 있네. 지금 친노 이사장 친노 재단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이에요. 이사장이면 친노 그룹의 좌장이고 그렇지. 문재인이가 지금 대통령 된 게 친노 그룹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건데 그럼 대통령을 만들어준 유시민이 이 노무현 재단이 대통령보다 더 큰 소리 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아니 근데 자기냐고 상관없고 야인이다 그래서 야 흉물스럽다 그러잖아 제가 어떻게 이런 거짓말 뻔뻔한 거짓말을 우리 더불어민주당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아나운서가 MC가 그러더라고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에 관여했던 분이고 친노 그래서 너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 사람 말한 거에 대해서 내가 가타부타 할 말할 게 없다 야, 나 그래서 이게 국회의원인데 현직 국회의원 온 더불어민주당이 그럼 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의해야 된가 사표해야 된다는 기류가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거는 뭐 몇 사람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그런 게 아니다고 말하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다 지금 조국을 두둔하면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건 뭐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하고 촛불 들고 할 때 이건 뭐냐 비리라고 하고 국정농단이라고. 이건 국정농단보다 더한 게 뭐냐. 민족수석하면서 사모펀드 조작하는 다 했잖아요. 그렇지. 딸은 자기가 서울대학교 교수면요. 이미 권력가입니다. 권력 계열에. 아주 국립대학이고. 대단한, 아니 국립대학뿐만 최고 아니고. 대학이고, 예. 지금까지 역대적으로 보면 서울대 교수 출신들이 장관을 가장 많이 나왔고요. 예. 총리로도 많이 배출을 하려고 했고 총리로도 후보군에 올랐고. 나라 최고 대학이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서울대 교수에서 야권 쪽에 있으면서 강력한 이야기를 던지고 민중이나 아니 저 뭐죠 소민이나 이 저 진보의 편에서 아주 아이 진보의 아이콘처럼 활동 모든 걸 다 숨기고 아주 내가 이제 붉은 발톱을 감추고 모든 걸 숨기고 있던 자에 대해서 이제 그게 폭로가 됐으면 여당이라는 데서는 국가를 운영하는 동료가 아닙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 아니에요. 그 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저 검찰을 협박하면 돼. 협박하는데 다 협박하는 말 안 하지만 조국을 다 지지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조국을 지지해서 협박하고 있는 김두관 씨나 유시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최성희한테 청장한테 전화한 것처럼 이제는 공개적으로 검찰 협박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고반 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손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퇴하라고 하는 그 흐름이 아니다. 아니, 몇몇 그렇지.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뭐냐는 게 이건 박근혜 전 최순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난 보고 있는데 네, 그렇죠. 네. 최순실과 도하다 이거는 네. 왜 최순실은 서울대 교수 안 했잖아요. 아무런 권력이 없던 권력 옆에 근처에도 가지 못했던 사람이야. 그 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이 사람은 이미 서울대 교수로서 강력한 그 야당 제1야당의 그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 아니 조국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그거 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온갖 비리를 권력을 청와대 들어오기 전에 다 저지르고 청와대 들어와서도 지금 한간에서는 그러니까 대선 모금 또 대선 그 자금 모금 이거 마련하려고 이거 사모펀드 한 거 아니냐? 그 이제 조사해보면 알겠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 한간에서 지금. 아, 이 친구가 대선 나가려고 몇백억을 먹으려고 그랬으니까 대선 자금 아, 예. 대선 나가려고 이제 자금 준비하려고 이렇게 비밀리에 민정수석을 이용해 가지고 그 위치가 최고 위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았냐 하는 의혹들이 이제 엄청나거든요. 이런 사람이 참 내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민정수석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이러한 가족을 동원시키고 자기 뒤로 빠지고 가족 온 가족을 다 동원시켜가지고 펀드를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그 자체가 이거는 국정농단 정도가 아니거든 이거 권력을 남용하고 이거는 국정농단보다 도한 사건이라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도한 사건이야?
내가 아까도 말해 최순실은 민정수석 자리에 갈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아, 이 자는 민정수석 하면서 이런 나쁜 짓을 다 했기 때문에 국정농단 아니라 이건 또 권력을 남용 정도가 아니라 자기 지위와 권력과 그걸 대선 그 바탕을 가기 위해서 민정수석 가고 법무장관으로 가려고 했냐. 법무장관까지는 하고 그만둔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는데. 지가 그러면 저 문재인보다 높나? 더 높죠. 더 높죠. 어. 왜? 이 민정수석실 자리 자체가 이게 상당한 왜 검찰 이 공수처도 민정수석실에서 움직이다 이거 신설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주도로 조국이 주도로 검찰 개혁하고 사법 개혁 법원 개혁하고 다 민정수석실에서 총 지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파워를 가진 거죠. 그리고 문재인의 그 오른팔 왼팔이 누굽니까? 조국하고 임종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걸 대통령보다 권한을 더 쓰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리고 대통령이 가장 예뻐하는 사람이라고 공개하는 판에 아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는지 몰라. 이걸 공개했잖아요. 조국은 이거 이 사건 터지기 전에 그 최민인가 그 전 의원이고 김영남 그 의원하고 나와서 오늘도 이제 그 매번 하던데 그분 오늘 안 나왔더라고 한시 그때.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예뻐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렇게 온갖 비리투성이를 예뻐했다는 거야 이게 참. 그런데 이렇게 나왔는데 민정수석 이제 그때 이렇게 나오고 터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비리가 나왔으면은 법무장관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시키는 거는 조국이가 더 높은 사람이네. 내가 사법개혁할 테니까 내가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문재인씨는 그냥 아 그래요? 뭐 그럼 가보십시오. 그냥 법무장 하세요. 사법개혁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더 높은 사람이야. 근데, 아니,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주위에, 뒤에 음흉한 세력들이 있잖아. 뭐, 이웃수민이, 저기 뭐 다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 최성애한테, 조다한테, 응원하대. 무조건 응원하대. 그, 이제, 유시민이, 김두관이, 뭐, 이해찬이, 뭐, 이런 사람들 다 몽땅. 근데 심사, 이 정의당에서도 비리투성이 알면서도 지지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데스노트라고 그런 이름을 붙여줬는데 국민들이 가장 정확히 검증하라고. 근데 봐요 이번에 얌체들 정의당 정의당이 지금 바른미래당보다 더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심상정 그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그 저 원내 교섭단체 한 20석 만들려고 비리 뻔히 알면서도 그거 편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지 뭐 데스노트 뭐 맨날 그거 해도만 하지. 그러니까 저는 막 빨리 이 전국이 국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이게 지금 국정은 지금 없어졌어 이제 이미 정치는 아예 실종됐다고요. 왜 누구 때문에 조국이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망가지고 국정이 다 없어지는 판인데도 이걸 두둔하고 있는 여당과 청와대는 뭐냐 하는 거예요. 여당 청와대뿐만 아니라 이 스피커들이 뭐 이 무지하게 많아요.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 아마 공지용이 뭐 나왔잖아. 그러니까 소설가들 네. 뭐 목사들 이런 아니 그랬던 거 누가 진중권 그 교수가 탈당하겠다니까 공지용이가 그 공정하는 거 봐요. 그 아니 그건 저는 아니 김갑수도 오늘 만났는데 길길이 뛰면서 조국이 잘못한 거 없고 오히려 반대하는 우리가 매국노래 친일 매국노라고 나를 공격하더라니까. 야, 내가 어이가 없어서. 아니, 이땐 친일 매국노. 아니, 한미동맹 국권이 하자고 그러니까,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를 한다더라. 아니, 그 사람들이야, 그 당연하지. 걔는 일본하고 아니, 싸워야 돼, 전쟁해야 돼.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왜? 그래서 우리가 종북주의자라니까, 난 종북주의자 아니고 난 김정은이 나도 비판한다 했던 김갑수 생각 안 나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해. 그건 종북주의자들은, 무조건 북한을 편을 들고 무조건 북한이 옳다고 하고 조국이 옳다는 사람은 내가 말 인민혁명을 일으키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일으키고 자기는 사회주의자라고 그걸 옹호하는 사람 다 같은 계열로 봐야죠. 이 비리투성이돼도 잘못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이 나왔는데도 잘못 없다 했잖아. 사문서 위조는 잘못했잖아. 일단은 제출했잖아. 다른 건 다 둘째야. 이미 기소했는데도 그것도 잘못 없다고 하면 아, 제가 무슨 검찰이야, 뭐야, 그럼. 아니, 근데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각에서 이런 의혹이 나오는데, 북한 매체 있잖아요? 메아리라든지, 뭐, 북한 선전 매체. 저기 두둔했잖아요. 거기서 두둔하고 뭐 하는 방향대로. 다 움직여주죠. 움직여? 그럼 다 움직여.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지금 이 좌파들이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종북이라는 말이 바로 북한의 추종한다는 거죠. 종속돼서 추종하는 세력들고 우리가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포섭된 간첩이나 비슷한 건데. 그 지령을 받고 움직이나? 그러니까 자기네는 지령 받고 안 움직인다 한다고 하지만
메아리라든지 뭐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 거기서 나오는 대로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뭐랄까 무언의 모임과 지정 주듯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왜 그러니까 항상 북한을 편드는 사람들 아니에요. 북한을 편드는 사람들 요 뭐 국회의원 중에서도 얼마나 많아. 아니, 특히 저, 아니 그리고 586 지금 대통령이라는 자도 유엔 총회 가서 북한 두둔하고 아니 586이라 지금 586 평화 얘기하고 옛날엔 386이라니 386이라니 30대 80년도 30대 세대. 근데 지금 50대가, 50대가 됐다고 하는데 이586 세대 중에서도 전대협에 가담했던 그 반국가 단체로 지명돼서 해산된 단체네. 그러면 거긴 뭐였어? 임종석이 주체 사상을 교육시켰잖아. 주체 사상은 그 김일성 사상입니다. 김일성주의라고 하거든요. 그걸 교육시킨 자들이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뭘 지금 와서 아 당연하지 그거는 북한 편을 들죠. 북한식 북한의 교육을 받았으니까 북한식 교육을 누가 시켰냐? 임종석이가 시켰잖아요. 전대협에서 학생회장들 학생들 다 그다음에 전대협 간부들 다 모아놓고 주체 사상 교육을 한 주에 한 번 두 번씩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받아본 자기도 주체 사상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한 분이 저한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만만하게.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지금 오늘도 KBS 대담 프로에도 나왔던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전방에 다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안 들어가 있는 데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봐요. 청와대만 해도 지금 그 주사파 계열 사람들이 전향 안 한 사람들이 수두룩이 있었잖아요. 난다. 지금 뭐 엄청나잖아. 있고. 뭐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해가지고 뭐 누구 할 거 없잖아. 뭐 조국은 말할 것도 없고 임종석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계열들이 엄청나게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북관계 대 3차 회담 저렇게 밀어붙이고 남북정상회담 이거 뒤에서 조직했던 게 누굽니까? 임종석이 아니에요.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위원장 임종석이가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임종석인 그때 당시에 그 전대 의장하고 이럴 때 북한하고 연계됐죠. 막 전화도 하고 그런 게 영상도 나왔어요. 아니, 전화뿐만 아니라 뭐 사람을 들여보내가지고 연계해가지고 투쟁 같이 하겠다고 했던 거야. 국가 전복시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북한으로부터 이제 지령과 자금도 받나요? 자금도 북한. 받지. 그 김용환 씨 그 강철소신 쓴 그 김용환 씨가 2만 불 받아겠고 그때 2만 불이 큰 80년대 초에 2만 자금을 김일성 직접 준대 용돈으로 준 거야. 용돈 돈수라고 그냥 2만 불을 그때 2만 불이 집안채 압구정에서 하는 그 2만 불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용돈수라고. 그러면 용돈 2만 불이면 뒷돈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핵심 조직 관리자들은 김씨 세습 과정 뭐 이런 3대 걸쳐서. 뭔가 지령도 받고 돈도 받고 움직이죠. 그렇죠. 그렇게 활동했던 그렇게 사람들 활동한다고 의심할 수 있는 거네. 그렇죠. 왜 거기에 대부였던 김용환 씨가 그걸 폭로했잖아요. 폭로했으니까. 그런데 그다음에 그 사람은 자기가 그걸 다 받고 자수를 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수나 전향을 안 했잖아요. 지금도 전향 안 했다는 건 지금도 나는 북한 주체 사상을 따른다는 그거밖에 안 돼. 주체 사상을 난 잘못 생각했다. 청년 때 잘못된 거라는 말을 한 적이 없거든. 적이 없지. 전혀 지금도 전혀 그냥 어떻게 하면 북한을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북한하고 손잡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문 대통령 이 사람들 말고 듣고 움직이면서 세 번 만나보고 뭐 닥쳤던 게 울타리 쳐다보는 격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 북한에는. 아 닥쳤던 게 울타리 쳐다본다고요? 높은 울타리로 달기 조금 날잖아요. 네. 날아가면 여기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다. 지붕 쳐다본다 그래. 우리. 북한은 우리 울타리 쳐다본다. 네. 울타리 훌딱 넘어가면 그다음에 걔는 못 넘잖아요. 그거 높으니까. 그래 그 격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문재인이 사실은. 아주 허망하게 지금 허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허망하다냐면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게 모래탑에 송 쌓았던 거야 지금. 이 남북 간의 3차는 왜 모르니까 이 주사파 생각대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모래성에 송 쌓았다가 기초가 모래니까 무너질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리고 그 왜 그게 나타났잖아 이번에 9.19 일주년 아닙니까? 네. 얼마나 열안하게 해야 되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방구도 없이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유엔총회 가가지고 또다시 다 캐캐 묵은 DMZ 평화 이거는 북한이 뭐 존재를 뭐 달든 안 달든 그건 북한이 김정은 3대 세습이 있고 120만의 군대가 있는데 어떻게 DMZ 평화지대를 만드냐고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더라고.
아니 북한은 지금 군부를 축소하는 게 아니라 군대를 축소하고 군사 장비를 축소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 축소하고 우리만 철조망 걷어내고 우리만 지대 걷어내지. 저 사람들은 미사일 만드는 거 못 봤어요? 쫑긋한 미사일 있는 돈 모든 걸 투하해서 한국 전체를 한반도 전체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정교한 미사일을 만들고 있다가 뭐 비밀리에 만들고 있다면 실험한 거 아닙니까? 12차례 고쳐서 두 발씩. 그러면 400km 날아가서 바위돌 맞히는 미사일을 만들고 있는데도 지금 까마귀 뽁꾸기 잡아먹는 소리 하고 있으니 가서 뭐라 그래요? DMZ 같은 소리 하고 있어. DMZ 뭐 평화공원 국제공원. 까마귀가 뽁꾸기 잡아먹어요? 근데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이거. 아 그거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까마귀 뽁꾸기 잡아먹는 소리 하고 있네 일잖아. 아. 까마귀가 어떻게 뽁꾸기 잡아먹겠어. 그러니까 전혀 이건 온토당토하는 소리거든 이거. 이거는 까마귀가 뽁꾸기 잡아먹으면 야 이거 정신 조금 나갔다 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무슨 까마귀가 뽁꾸기 잡아먹어. 그러니까 아이고 나 그래서 하도 어처구니 없는 소리 하는 걸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북한에서는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남북 관계는 북한의 3대 세습이 존재하고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김정은이가 존재하는 한 절대 핵도 포기 안 하고 DMZ 평화공원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만들려면 각각 군대를 30만씩 축소해야 돼요. 북한 군대를 축소한다고? 아이고 참. 아 지금 그렇게 미사일 뻐꾸기 잡아먹는 소리나 하고 있지. 나 그래서 야 불쌍하더라고 이번에 가서 보니까.